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오늘은 문샷 제품들 사용해서 특별한 날 하기 좋은 블랙 스모키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이 스모키란 단어가 굉장히 오랜만이죠. 근데 또 요즘에 Y2K 감성이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블랙 스모키도 Y2K 감성에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한 이 메이크업 튜토리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사용할 제품은 문샷 퍼포먼스 쿠션 라이트 픽싱.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22호 내추럴 베이지예요. 요거 되게 예쁘고 특이하게 생겼죠? 문샷 제품들이 이번에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문샷 제품들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요 문샷 쿠션 사용해보니까 되게 가볍게 밀착 픽싱되는 제품이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얇게 발리는 쿠션인데 커버력이 또 괜찮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얇게 발리는 쿠션들은 커버력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웠는데 얇게 발려서 피부 표현이 좀 예쁘게 되면서 커버력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지금 절반 정도만 볼 쪽에 얹어봤는데 커버력 진짜 괜찮죠? 피부 표현도 괜찮고 또 이 22호 컬러가 제 피부 톤이랑 완전 찰떡으로 잘 맞더라고요. 지금 컨실러 없이 쿠션만 한번 발라준 상태거든요. 근데 컬러도 진짜 완벽하게 제 피부톤 컬러고 커버력도 진짜 괜찮고 피부 표현도 괜찮죠?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성이다 보니까 모공 부각이 좀 심한 편인데 이렇게 코 쪽이랑 볼 앞쪽 모공까지 싹 커버되고 여기 트러블 자국도 웬만큼 다 가려졌어요. 지금 마무리감이 막 끈적촉촉 이런 느낌은 아닌데 매트하지 않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커버력이 엄청 좋은 쿠션들은 굉장히 매트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얼굴 막 쩍쩍 갈라지지 않게 그렇게 매트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잡티 조금 더 가려줘야 할 부분에 이거 클리오 컨실러 사용해서 가려줄게요. 포니이펙트 커버스테이 베이크인 픽스 파우더 이걸로 피부 표현 한번 고정시켜줄 건데 피부에 묻어있는 파우더 살짝 털어주고 얼굴 전체적으로 한 번씩 꼭꼭 눌러줄게요. 제가 항상 사용하는 키스미 아이브로우랑 브로우 카라로 눈썹 빠르게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우 카라 마르는 동안 에이프릴 스킨 다크 브라운으로 눈 점막 채워줄게요. 오늘 사용할 쉐딩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댄 클래식 웜톤 쉐딩이에요. 제가 진짜 엄청 많이 써가지고 힙팬이 이렇게 크게 난 쉐딩. 가운데 컬러로 코 쉐딩부터 잡아줄게요.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을 좀 세게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쉐딩도 좀 강하게 잡아줘야지 윤곽이 더 잡힐 것 같아요. 턱 쉐딩은 아이고 다 깨진다. 두 번째 컬러 사용해서 가볍게 한번 쓸어줄게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입술 쉐딩을 할 건데 하트 퍼센트 도톰 무드 립펜슬 3호 오트 베이지 이걸로 입술 밑에 이렇게 그림자 한번 잡아줄게요. 저는 되게 도톰한 입술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림자를 잡아주면 입술이 좀 더 입체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손가락으로 블렌딩도 잘 되고 컬러가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쉐딩이 어느 정도 잡히는 컬러예요. 그림자 잡아줬고 이제 드디어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볼 건데 오늘 사용할 섀도우 팔레트는 문샷 퍼포먼스 아이 8X 팔레트. 가루날림 없이 부드럽게 밀착되는 멜팅 파우더 앤 소프트 블러링 팔레트고요.
독보적인 컬러와 텍스처로 완성하는 감각적 무드 팔레트예요. 이게 왜 독보적인 컬러냐면은 이게 지금 1호 미스틱거든요. 짜라란. 중채도의 뮤티드 그레이랑 브라운 컬러 조합 팔레트예요. 제가 이 팔레트를 2호, 3호도 갖고 있는데 이 1호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컬러가 너무 유니크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오늘 1호 미스틱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해볼게요. 거울도 왕 크게 달려있는데 얘도 그 문샷 쿠션처럼 패키지가 되게 유니크하고 세련되고 예쁘죠? 이번에 문샷 패키지를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컬러도 너무 예쁘고 예쁘더라고요. 이 1호 미스틱가 사실 쿨톤 섀도우 팔레트에 가깝거든요. 근데 제가 쉐딩도 지금 웜톤 쉐딩으로 잡은 게 너무 쿨한 무드 말고 웜톤 쿨톤 살짝 섞고 싶었어요. 그래서 쉐딩은 웜톤 컬러로 잡았고 먼저 사용할 컬러는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뮤티드 브라운 컬러. 이걸로 눈두덩 음영 아주 아주 넓게 잡아볼게요. 눈두덩 바깥쪽으로 평소보다 되게 넓게 기본 음영 잡아봤고요. 같은 컬러 사용해서 언더 음영도 잡아줄게요. 좀 이따 이 그레이 컬러, 블랙 컬러도 사용할 건데 그레이, 블랙을 그냥 바로 얹어버리면은 피부 톤이랑 좀 많이 뜰 것 같아서 이 브라운 컬러로 약간 중간 단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언더 음영도 넓게. 그다음에 엄청난 컬러가 있잖아요. 여기 매트 블랙 컬러. 이걸로 방금 잡아준 음영보다 살짝 좁게 넣어줄게요. 원래 이런 블랙이나 엄청 딥한 컬러들은 얼룩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룩 거의 없이 블렌딩이 되게 잘 되면서 컬러 발색이 되게 좋아요. 블랙 컬러가 이렇게 얼룩 없이 올라가기 진짜 어려운데 잘 올라가네. 눈꼬리 뒤쪽을 살짝 올려서 음영 넣어줄게요. 이렇게 눈 떴을 때도 블랙 컬러가 좀 보이게 쌍꺼풀 살짝 위쪽까지 블랙 넣어줄게요. 방금 사용한 블랙 컬러 브러쉬에 콕콕 묻혀서 언더에도 이 속눈썹 근처에만 살짝 얇게 넣어줄게요. 지금 위에 가운데 부분을 살짝 남겨뒀거든요. 이 부분에 실버 펄 얹으려고 남겨둔 건데 이거 진짜 뭔가 촉감 되게 좋거든요. 찰떡 같은 촉감인데 이거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 가운데에 얹어줄게요. 미스틱에 되게 유니크하고 예쁜 컬러가 많아서 되게 막 다양하게 여러 개 써보고 싶었는데 지금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는 이 정도가 딱인 것 같아요. 오늘은 블랙 섀도우로 눈꼬리를 좀 올려서 깊은 음영 잡아줬기 때문에 아이라인 눈꼬리는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뷰러 해주고 오늘 속눈썹 붙여볼 거예요. 오늘 붙일 속눈썹은 엘스몰 럭키래쉬 V형. 아이 메이크업이 좀 빡세니까 좀 긴 거 붙여도 될 것 같아요. 12mm를 붙여봅시다. 지금 뒤에서부터 12mm 두 개, 10mm 두 개, 8mm 하나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제 속눈썹 풀 마를 동안 블러셔랑 립을 발라봅시다. 블러셔는 좀 자연스러운 컬러, 살짝 생기만 더해주고 싶어서 에뛰드 3레이어 블러셔 2호 나폴리타노 가져왔어요. 살짝 널찍한 브러쉬에 묻혀서 얼굴 바깥쪽에 살짝만
그리고 오늘 문샷 제품들로 메이크업 하는 김에 립도 문샷 제품들 사용하려고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누드톤 립을 발라볼 건데 이렇게 엉덩이로 컬러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여기서 4호 리듬스루 이거 사용해보겠습니다. 입술에 발라둔 플럼퍼 살짝 찍어내주고 입술에 한번 얹어준 다음에 립브러쉬 사용해서 얇게 오버립 만들어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카라하고 마무리! 마스카라는 붙여준 부분 속눈썹이랑 제 원래 속눈썹 살짝 연결시켜주는 느낌으로 살짝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 이렇게 오늘 문샷 신상 제품들 사용해서 블랙 스모키 메이크업 해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